안녕하세요, 달빛 가족 여러분. 오늘은 자연의 소리와 달빛 그림자 놀이를 하며 밤숲의 정취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숲 이끄미입니다. 지금부터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곤충들은 밤에 무엇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무당벌레가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는 걸까요? 바깥이 나방 애벌레예요. 자라면 이렇게 멋진 나방이 된답니다. 엄마 장수 풍뎅이가 달마족 나왔나 봐요. 도라미도 밤이 좋은가 봐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개구리도 있어요. 나비가 나뭇잎에 앉았네요. 예쁜 옷을 입은 나비예요. 수면 플린지에 나비를 그려서 불빛을 비춰보았어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거미네요. 거미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무당거미 같아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소금 밑에 여치도 앉아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투명 플랜지에 여러가지 곤충을 그려서 그림자 놀이를 해보세요. 그림자 놀이에 필요한 플랜지에 곤충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합니다. 곤충 그림을 따라 바위로 오려줍니다. 그림자로 하트도 만들어 보세요. 반짝반짝, 이게 뭘까요? 반딧불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반딧불이 재료, 가위, 모루, 풀, 야광팔찌, 색종이, 눈알 모형, 플라스틱 통입니다. 반딧불이를 쉽게 만드는 방법. 야광 팔찌를 동그랗게 구부려 플라스틱 통에 넣어주세요. 색종이에 날개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날개를 두 개 붙여 통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모루로 더듬이를 만들고 눈알을 붙이면 반딧불이 완성!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 어두운 밤에도 풀벌레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봅니다. 약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양치기들이 밤에 양떼를 몰다 밝게 빛나는 별들을 이어 동물이나 사람 모양에 빗대어 이름 붙인 것이 별자리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월의 별자리는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밤숲에 나온 느낌은 어떤가요? 즐거웠나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